서울 스카이 들어왔습니다. 아, 롯데월드에요. 서울 스카이. 사람들이 입장객이 많네요. 천장에 고개가 있어요. 영상이 너무 이쁩니다. 롯데월드 서울 스카이. 스카이 전망대로 가기 위해서입니다. 입장료를 지금 5만원짜리 입장료를 디스카운트 좀 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돈 내나요, 기념 촬영? 저희 촬영에는 비용이 발생이 되지 않고 있고요. 120층 가셔서 마음에 드시면 구매 가능하신 상품이고요. 촬영해도 안 사도 되고 그런가? 네, 그건 선택 사항이세요. 아, 참 찍긴 찍어봅시다, 그럼. 네, 잠시만 그럼 기다려 주실까요? 네. 그래서 코스는 다 돌아야지. 네, 두 분 안쪽 들어가셔서 앞에 있는 발자국 맞춰주세요. 발자국 맞춰주세요. 여기서 기념 촬영을 하는데 둘이 같이 서나요? 혼자 서나요? 나는 기념 촬영은 선생님을 찍어야 돼. 예, 보고 있어. 알았습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지금 또 내려갑니다. 서울 스카이 옥상을 가기 위해서 탑 꼭대기를 가기 위해서 지금 비싼 입장료를 줬잖아요. 5만원짜리를 할인해갖고 얼마 될까? 3만 7천원? 그럼 두 사람은 7만 4천원이네. 이야, 그래도 뭐, 우리 뷔페, 아, 뷔페 가서 밥 한 끼 먹은 걸 해야 되네. 이거 내가
내가 대략 수치겠지만 5만이라 그랬잖아, 그죠? 어, 내가 그럴 것 같더라, 생각이, 느낌이. 사람들이 하여튼, 그 정도. 아, 한 장이 10만. 이게 뭐예요? 여기 한번 봅시다. 아, 여기는 이제, 아, 이 모양이 거죠. 랜탄 모양으로 건물을 지었네. 랜탄. 기술로 깎아가고 돌을 돌이 암석이 이랬다는 거죠. 자, 이분은 명예회장 창업주 신격호가 이걸 지었다 이 말이죠. 네. 신격호. 네, 이분은 아, 신격호 돌아가셨죠. 신격호. 지금 돌아가셨어요. 열기구 탄다고? 아, 여기 또 열기구 타는 데가 있나? 굉장히 색깔이 아주 중국 스타일이야. 왜? 차이니즈 스타일이네. 차이나 스타일이야. 천장이. 열기구가 저렇구만. 아, 열기구는 돈 많이 된 사람이 타나. 아, 10만원 내는. 외국 사람 많이 왔네. 스카이 서틀이에요.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정상으로 가기 위해서, 서틀을 타기 위해서 지금 지하 2층을 돌아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틀을 올라가서 서틀을 타기 위해서 이 천정의 색깔들이 우리 고유 전통의 색깔이네. 우리가 경복궁이라든가 왕궁에 있거나 여러 가지 궁들에 있는 그 색깔을 이렇게 만들어낸. 색깔이 변하네. 색깔이 변합니다. 아, 이게 뭐야, 이거? 아, 정신을 못 차리겠어. 아, 배를 타고 가는 거야, 지금? 야. 애기를 타는 건지, 배를 타는 건지. 기가 무궁하네, 기가. 이야, 정말 좋네. 한번 다 올라가나? 도착행동이네.
이야, 이거 만나가네. 야, 이 서울 시내가 다 내리다 보이네. 올림픽 경기장 저기 보이네. 한강이 보이네. 남산이 지금 남산 타워가 보이고, 롯데월드 밑에 멀리 올림픽 경기장부터 저 멀리 서울 시내가 다 보여요. 롯데월드가 밑에 보이네. 롯데월드 놀이터. 밑에 놀이터 있어. 롯데월드 애들이 좋아하는 이 밑에 풍전하고 있다. 차들이 막 다니네. 타고 내려.
월드 123층에 제일 꼭대기에 있는 서울 스카이 카페입니다. 여기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높은 곳입니다. 예, 먹을 수 있는 데는. 호텔에 갔다.